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와 표현 못해서 기밀이 되었네 나를
아참이여 머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참이여 머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하니 항상 주님만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만에서 기뻐하라 Rejoice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다시 한번
박수 치는.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분위기 봐서. 오른쪽. 왼쪽. 함께 되시죠.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기야 주는 나는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는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원으로 인도하는 주님 항상 의지해요. 나의 아버지 참
영원히 나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청년이 결혼식 사회를 친구한테 부탁을 받아갖고 사회를 보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예식이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이 딱 그 청년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갖고 오늘 저녁 예배 제가 오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저에게 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귀에 그 들음의 귀가 되도록, 분별하는 그런 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학교에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다 앉혀놓고 학생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만큼은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 스포츠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기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삶, 그 사람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따라가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암을 이겨내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수는 경기 중에 내가 내는 성과에 따라갖고 내가 이만큼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선수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단어인데요.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부상을 겪는 것과 견줄 만큼 정말 악재라고 해요. 슬럼프를 겪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얼만큼 짧게 겪고 그리고 빨리 극복하느냐가 얼마나 그 선수가 긴 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스포츠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불편하시더라도 실제로 최정상의 자리에서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선수인데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PGA 프로골프의 영웅 타이거 우즈 선수죠. 이 선수가 불륜 스캔들이 있었고 부상을 겪으면서 정말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실력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힘과 테크닉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입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입스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요, 어떤 한 순간만 되면은 내 멘탈이 몸이 말을 듣지 않도록 이상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가 그 퍼팅이라고 아시죠? 골프에 보면은 그 플레이를 잘해서 좋은 스코어를 내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거기에만 가면은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그렇게 슬럼프가 오고 나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던 플레이인데도 그때만 되면 실수할까봐 두렵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엔 그 순간들 때문에 경기 자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타이거 우즈 선수는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회만 나서면은 중간에 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누구는 고난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은 좀 틀린 게 고난은 보통 내 의지가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갖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보통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슬럼프는 보면은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슬럼프 겪을 때 보면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능률이 오르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와갖고 고생고생을 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럼프를 겪다가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도 있고 겪고 극복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 안 겪으셨다고 해도 아마 슬럼프가 꼭 한 번씩은 찾아올 겁니다. 한창 우리 신앙이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태를 겪어야 되죠? 나는 그저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슬럼프를 겪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자.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욕심을 버립시다. 다시 말하면 힘 빼세요예요. 힘 빼세요. 보통 힘을 내라 그러는데 힘을 빼라 그러네.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은데 왜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뺄까? 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스포츠 얘기 많이 한다고 했죠. 욕심을 버리고 힘을 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체를 가지고 하시는 운동들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좀 대답을 제가 오늘 처음이라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 좋아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야구, 배드민턴 그리고 골프, 테니스 이렇게 체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보면은 체를 이렇게 공으로 이제 쳐야 합니다. 그런데 공을 잘 쳐내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레슨들 다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체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보면은 이 코치들이 얘기를 하는 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힐 것 같아요. 근데 힘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도 들어서 알죠. 힘 빼라고. 힘 빼라고. 저도 테니스 맨 처음 칠 때 꼭 코치가 로봇 테니스 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힘 빼라고. 그래야지 공을 맞힐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뺄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이 조금 약간 꼬이는 것 같죠? 이상하다. 힘 연약하면은 당연히 힘이 안 들어가는데 왜 힘이 들어간다고 할까? 연약함이란 단어의 뜻을 제가 헬라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에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헬라어에서 풀이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연약함이 아니라 힘을 원함. 이 단어 하나 안에 인과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더 원하는 상태. 그게 연약함이라는 상태래요. 자, 이 연약함의 뜻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주의를 하시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26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금 단어의 뜻을 보셨죠? 내가 강해지려고 힘을 원하는 게 연약함이래요. 약한 게 싫어서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몸이 약하고 아니면 마음이 여려갖고 그런 상태가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원하는 상태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싶은 상태 그 상태가 결국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더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연약함. 여러분 나의 뜻이 강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나는 내가 더 강해지고 싶어서 힘을 잔뜩 주고 힘 못 빼고 이거 못 놓고 이 앞에 있는 작은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통제받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혼자 두면 이래저래 이제 위험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부모들은 그렇게 통제를 하죠. 근데 아이들은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그저 통제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연약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고 싶고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위험할 일도 없고 때가 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텐데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딸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욕심이 많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데에 주저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물론 평탄한 길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그 길로 가려다가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더 강해지려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더 힘을 원하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 나의 의지대로 내가 더 큰 힘을 원하는 것은 그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자신의 의지로 힘을 더 가지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야 정탈을 칠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여러분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 빼는 게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쥐고 있는 게 그게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곧 내가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슬럼프가 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자, 우리가 힘을 빼고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내가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자,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운동 얘기하면은 여러분 힘 빼라고 한다고 힘이 빠집니까?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꾸 힘이 들어가요.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손 놓고 그냥 성령님께서 대신 다 해주는 게 그게 도우심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걷다가 힘에 붙여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때에 나를 그냥 들쳐 업고 나 대신 가주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넌 갈 수 있어. 자, 더 할 수 있어. 자, 힘을 내봐. 라고 하면서 힘을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돕다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한번 또 제가 찾아봤어요. 수난틸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실제로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들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걸 대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들다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 돕다라는 의미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무겁고 견디기 힘든 그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내 대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누어서 성령님께서 지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난 몰라.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태도로 나가면 여러분 슬럼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책임 전가죠. 그거는 거의 포기나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성령님을 내 곁에 두시고 나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와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슬럼프 빠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진짜 기도도 안 돼.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와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신 적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잘 안 되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 꽉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는 나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하면 그 슬럼프까지도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잘 아시죠? 야구, 미국 프로야구죠? 거기에 훈련 방식을 한번 보면은 꾸준히 좋은 실력을 보여왔던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믿고 지켜봐주고, 정말 진짜 그 선수의 실력을 믿고 어느 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줍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를 재촉하고 코칭 스태프가 서두를수록 오히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일수록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신이 감을 찾고 그리고 스스로 슬럼프에서 극복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수들은 믿음에 보답해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후배 선수들한테까지도 전수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는 베테랑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슬럼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더 쉽게 내가 슬럼프를 극복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촉하지 마시고 나의 옆에 신앙의 동료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기도가 내 욕심이진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면 더뎌요. 아니면 번번이 노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한테 딱 그때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왜 번번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삐치죠. 하나님한테 삐치죠. 그리고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여러분, 혹시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지는 않았는지요? 조금만 서두르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묵묵히 진득하게 기다려봐도 우리의 슬럼프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곧 언제 어디서 오더라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심지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악재들, 슬럼프들, 그런 것까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왜 내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아,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내가 가진 욕심이 과하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저도 지금 힘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빼시고 나의 그 강함, 내가 생각하다고 하는 그 강함,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피조물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때 그 슬럼프까지도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의지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우리 성령님을 너무나 갈구합니다. 시간 와서 채워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슬럼프를 겪을 때에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옆에 동행하실 때에 나의 짐을 나누어 짊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 곁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슬럼프에 빠질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